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양주시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관에 정우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주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장애인들이 335 모여들었습니다. 2023년도 복지관 사업설명회가 있는 날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 가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다양한 관심으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인구 약 24만의 양주시에는 등록 장애인 약 1만 3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활동, 인식개선,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양주시 유일의 장애인 복지관으로 올해는 65개 영역에서 303개의 프로그램을 계획해 지역의 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복지관 이용인으로서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되는 곳이라고 나는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곳이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진짜 제가 첫 여기 왔던 인상하고 지금의 인상하고 100% 틀려질 정도로 복지관은 정말 감사한 곳이고 고마운 곳이라고 진짜 누구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 장애의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는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도 복지관을 통해 지역사회 속으로 내딛는 많은 장애인들의 걸음걸음에 희망을 담아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